가조립 상태에서 눌렀는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발로 24시간 돌려버리겠는걸?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 망함. 와, 너무 좋다. 네, 꼭 사십시오. 안녕하세요. 난쟁이로 반갑습니다. 난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늦게 방송을 킨 이유는 이때까지 이제 제가 키보드 리뷰는 기성품들 대부분 진행을 했었고 커스텀 키보드는 진행을 했던 게 라카 진행을 했었죠. 원래 베놈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베놈 리뷰가 조금 밀리고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일부분은 제가 지금 찍어뒀는데 하 영상 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직 못 올리고 있고 오늘 가져가 나온 키보드는 뭐냐? 따랏! 홀리 60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정확히는 키보드가 아니고 이거는 하우징이고 기판은 동일하게 라카 기판을 이용을 해서 조립을 해볼 예정입니다. 라카 기판이 제가 한 장에 더 있어요. 라카 자체 기판이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능은 동일할 거고 제가 굳이 새로운 하우징에 한 대를 더 조립을 하는 이유는 뭐냐? 좀 가볍게 써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우징을 플라스틱으로 했을 때 장점은 가벼운 장점을 가져갈 수 있지만 강성이라는 장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단한 하우징을 가져가면서도 좀 가벼운 하우징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홀리 이거를 구매를 안 했었는데 사실 너무 키보드에 뭔 타공이요 해가지고 안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마우스 마그네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금속 재질로 이용해가지고 타공을 하면은 무게도 가볍게 그리고 강성은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다 타공을 시켜놨기 때문에 통 울림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울릴 통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홀리를 구해왔습니다. 오 뭐야 박스가 이쁘다. 아니 박스가 타공이 돼있어. 쪼르롱. 야, 박스 퀄이 굉장히 좋은데요. 스펀지도 있고 포장은 이전에 토프 포장돼 있던 거랑 똑같은 거 같네요 거의. 오 엄청 가볍다. 플라스틱 하우징 같은데 진짜? 오 아 진짜 플라스틱 같아요. 엄청 가벼움. 하우징 무게가 225.6g. 굉장히 가볍네요. 후범지 올리면 238g, 기판 올리면 335g, 여기에 스위치랑 키캡이랑 등등 올라가면은 1kg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이거 풀조립 무게가 1kg를 넘어가거든요. 이게 1.5kg 정도 나옵니다. 1.49kg 무겁죠? 근데 얘 풀조립 했을 때 1kg 안 나올 것 같거든요. 하우징 퀄 자체가 아노다이징 퀄이 상당히 괜찮네요. 이건 아노다이징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색깔이 전기용동이었죠. 강성은 뭐 아이패드처럼 막 휘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못 휘어요. 근데 얘 보강판 어디 있어요? 얘 보강판이 옵션에 없었구나. 마침 또 라카 순정 보강판이 있습니다. FR4 스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로우 H 지오녹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로우 H 저도 실물을 처음 봐요. 제이드랑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 퀄이 나오는지 게이트론 제이드 스위치도 사실 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사장님이 테스트해본 그때 샘플 봤었는데 워블이 훨씬 적더라고요. 얘는 근데 지금 손으로 해봤을 때는 워블이 살짝 있긴 한데 제이드보다 적은 것 같은데 바닥 구조가 좀 독특하네요. 반쯤 뚫려있는 바칠이? 아마 특허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바닥이 뚫려있는 바칠입니다. 그 스템 부분이 바닥에 닿긴 닿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네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바닥압이 40g짜리로 제가 받았습니다. 제이드 스위치 사용한 이거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이거 실사를 하면은 키압이 조금 살짝 셉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게임을 오래를 했을 때 손가락 피로도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게이트론 1세대 스위치들 사용했을 땐 딱히 그런 거 없었거든요. 오팅을 사용할 때 그런 거 없었는데 얘는 생각보다 손 피로도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스위치 스프링이 좀 낮았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40g짜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손으로 눌러봤을 때도 키압이 조금 낮다. 스테빌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지오녹스 롱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또 나이트 스테빌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테빌로 맞췄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서 로우 H 같은 경우도 스피드 계열 스위치이기 때문에 롱폴로 조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평 정말 맞추기 싫습니다. 이 진짜 할 때마다 귀찮아 버리는. 키보드 조립 반 끝났다. 아. 와, 다 했다. 이제 몇 퍼 끝났다? 70퍼. 후, 됐다. 이제 반 했어요. 아니, 반이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한 75퍼 정도 끝냈습니다. 왜?
스테빌 조립을 끝냈기 때문에. 근데 과연 끝났을까? 키캡을 어떤 걸 쓸 거냐면 키캡은 ZMK! 근데 이번에는 지오넉스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왜냐면 ZMK가 원래 가격이 얼마냐면 제가 사는 것들은 대부분 일단 10만원 중반은 기본 베이스로 넘어가고요. 비싼 애들은 20만원대도 많죠. 근데 이 친구는 기본 베이스가 99,000원입니다. 예약 판매 기준이 그렇고 땡짜 기준이면은 아마 가격이 더 나갈 거예요. 뭐야? 색상이 그냥 국밥 색상이잖아. 방향키만 다르구나. 방향키에 약간 이 달팽이 무늬가 들어가 있구나. 오, 기본 베이스킷 구성이 이렇습니다. 근데 베이스킷을 이걸 쓰면은 생각보다 안 이쁠 것 같다. 데스 알파킷 따로따로 사면은 생각보다 돈이 좀 나갈 수 있다. 근데 베이스킷만 쓰실 거면 ZMK를 아주 싼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아 근데 포인트인 방향키를 못 쓰니까 사실상 그냥 화이트랑 블랙이랑만 쓰는 느낌이네. 상팽이가 아니잖아 이러면 거의. 아! ZMK 과연 스파! 휘었냐? ZMK 정품 인증! 휘었다! 지훈 사장님 피셜 비선로우랑 구분이 힘들 정도로 로우 H 퀄이 좋다고요? 그래요? 최근 나온 특추축들을 많이 안 써봐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과연 제이드보다 괜찮을지가 중요한 거겠죠. 사실상 지금 제이드밖에 안 쓰잖아요. 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 오, 제이드보다 맛있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게 FR 보강이라 그런가? 가조립 상태에서 눌렀는데 이 정도 느낌이면은 발로 24시간 돌려버리겠는걸? 그러면 안 돼요. 내 인생 망함. 아 그래도 블랙 스네일을 좀 살리는 게 맞지. 오, 스네일 엔터가 있네. 스네일 엔터가 있네. 스네일 엔터. 엔터 좌우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엔터 좌우가 약간 아니 스테빌이 잘못돼도 이렇게까지 뒤틀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역 니은자 이거 호환성 때문에 위에 뚫려 있는 게 과하게 좀 뚫려 있는 건지 그쪽으로 스위치를 꽂은 게 스위치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좀 잡히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보강판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까 1.49kg였죠 제가. 얘가 와! 562g! 3배 정도 가볍네요? 진짜 장난감이네? 와! 가볍다! 휴대용... 개쪼... 아니... 먹고? 스파가 좀 맛이 없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알파열도 엄청 맛있어. 와 ASD 여라인이 장난 아니네. 스파는 제가 나중에 따로 잡도록 할게요. 이게 기보강 흡음제도 아예 안 넣었고 하부 흡음제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흡음제 자체가 없으니까 워블은 제이드보다 훨씬 없어요. 어 훨씬 없음. 훨씬 없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진짜 기계신데?
근데 이게 좀 무겁긴 함. 뭔가 키압이 이거에 비해서 훨씬 무겁죠. 아, 키압이 그러고 보니까 엄청 가볍구나. 아, 키압 너무 좋은데요? 제이드가 살짝 진짜 무겁거든요?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스위치는 진짜 굿. 얘는 로우 H 40g. 제이드보다 그냥 대놓고 상급이에요. 대놓고 그냥 제이드보다 상급인 것 같고, 사실 키감, 워블 이런 쪽 부분만 봤을 때는 이제 사실상 기계식이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퀄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아무튼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퀄 자체는 상당히 다 좋습니다. 스파 제외하고는 일단 이거를 파카 대신에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타카는 스위치를 로우로 아마 변경을 할 것 같아요. 로우 HE로. 여러분들도 홀리 한번 나중에 사보셔도 될 것 같고, 로우 HE는 꼭 사십시오. 자석축 스위치는 무조건 로우인 것 같습니다. 제이드가 이거 두 배 가격인데.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nyo?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인도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오래 해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